가을은 짧아서 더 아쉽다는 분들 많으시죠? 이번 주 가을 단풍이 절정에 접어듭니다. 가을 정취를 마음껏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. 그러나 요즘 아침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.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나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. 내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앞으로 기온은 뚝뚝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위성 영상입니다. 출근 시간대에 맑겠습니다.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밀양 4도, 함안은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창녕 21도, 통영도 21도가 전망됩니다. 거창 1도, 함양 1도까지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.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. 얼음까지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. 애써 가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1도, 거창 20도가 예상됩니다.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앞으로 추위 대비 단단히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